다누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초대를 했습니다. 8만 7천 스퀘어 미터 정도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한 2천 채 정도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독일의 단독주택과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 다른 부분이 뭘까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뭐 북유럽 스타일, 유럽 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런 선호도는 분명히 다르게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집처럼 현관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수납해야 되는 거대한 수납장을 요구하기보다는 손님들 오셨을 때 코트를 받아서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더 선호하고 있었고요. 그 주택평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잡동사니들을 감출 수 있는 거대한 수납장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본인의 가구를 잘 배치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는 프리플라인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남 때도 보니까 다누드의 제품을, 다누드의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제 국내 분들이 선호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모디파이를 하려다 보니 수납장도 많이 들어가고 신발장도 생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수정이 있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술적으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누드 공장 가서 사실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공장 제작 자체가 최첨단 설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격체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설계 도면의 정보를 설비에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격체가 40분에 하나씩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요. 약 10m 길이의 격체를 40분에 하나씩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 한 개의 공장에서 하루에 두 채 정도의 집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누드가 아까 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4개 공장에서 연간 2천 채 이상의 주택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기술적인 특징은 독일 단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누드 같은 경우는 벽체를 30cm 이상 굉장히 두껍게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국내 목조 주택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러한 두껍게 제작되는 벽체를 통해서 외기를 확실히 차단해서 훌륭한 단열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누드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또 국내에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게 자이가이스트와 다누드 이 두 회사 간의 공법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누드는 전공이 주전공이 이제 패널라이징 목조 패널라이징 주택이고 자이가이스트는 목조 볼륨메트릭 이 모듈러 주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누드의 패널라이징 공법은 벽체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벽체 간 접합을 통해서 집을 완성하는 공법입니다. 반면에 자이가이스트의 볼륨메트릭 공법은 공장에서 벽체, 바닥판, 천장판을 모듈의 형태로 조립해서 현장에서 레고 적층하듯이 쌓아가면서 주택을 완성하는 공법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모듈러 공법은 바로 이 볼륨메트릭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누드의 경우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넥스트 모델의 경우 철골 구조체 프레임에 사전 제작된 벽체를 결합해서 만드는 볼륨메트릭 공법을 주택을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회사가 제작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벽체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이가이스트가 만들어갈 주택은 이제 미래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누드의 유럽형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사용하는 건축 방식인 프리패브를 적용한 덕분에 저희 다누드 주택은 친환경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알고 있어요. 자이가이스트는 어떤가요? 이러한 친환경 기술력이 자이가이스트에도 접목되었는데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시공한 자이가이스트 주택의 기밀 성능이 1.5 ACH 이하를 달성하였습니다. 1.5 ACH 이하는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로 쉽게 말해서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자이가이스트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프리팹 R&D 허브 커뮤니티라는 기술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물로 한국 기후에 적합한 기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이가이스트도 많이 이제 성능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근데 제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독일에는 고유의 환경 친화적인 신규 건축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건축 기준에 부합을 하면은 아주 유리한 대출 상품도
받을 수가 있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우리 다누드 주택에 어떻게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에는 독일 재건은행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라든지 저금리 대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KFW Efficiency House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혜택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다누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창호, 그리고 기밀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최고 등급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 계신 라이프텍 윤 팀장님께서 기밀 기술 관련해서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KFW 기준으로 다누드에서 상을 수상한 걸 알고 계신가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다누드의 넥스트 115 모델이 독일 주택 건축 디자인 어워드에서 KFW Efficiency House 40+ 부문에서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이 표는 독일의 주택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기준 지표인데요. 다누드는 효율적인 난방, 환기, 온수 기술을 통해서 투데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KFW Efficiency House 40을 달성하였고 넥스트 모델의 경우 40+를 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다누드 주택은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가 100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준 55 같은 경우는 55만 있으면 운영이 되는 거고요. 40 같은 경우에는 40만 있으면 그 주택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붙게 되는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 중에 40만 쓰면서 60을 아낄 수도 있는데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저금리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 정도 되는 그런 효과인 거네요. 그런 제품을 다누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이렇게 다누드의 기술과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주택 제조의 달인과 주거공간 꾸미기의 달인들이 만나 합작하여 만든 제품, 스마트 코티지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LG 스마트 코티지인데요. 저희 자이가이스트에서 이 집의 밑그림을 그리고 다누드에서 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최고의 가전회사라고 할 수 있죠. LG전자에서 스토리와 컨텐츠 그리고 내용물을 아주 알차게 채워놓은 제품이 바로 LG 스마트 코티지입니다. 다시 말해 다기업의 다국가의 엔지니어들이 합심하여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작의 프리팹 연구팀에서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회사가 협업해서 제작을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가이스트에서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 6월이요. 네, 6월 말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이파 전시장의 납품 일정이 8월 30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타이니 하우스여도 설계 도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 진행 및 제작 완료를 두 달 안에 완료하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였는데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누드의 프리팹 기술 경쟁력이었습니다. 다누드는 수년간 축적된 그들만의 프리팹 기술, 즉 라이벌이 상세 설계 도면, 강력한 서플라이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안에 제작을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 이파 전시장에 갔었어요. 너무 이제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두 분 팀장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 프리팩 기획팀에서도 계속해서 폴란드 다누드, 라이프텍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GPC와 자이가이스트, 영국 엘리먼츠까지 열심히 지원을 해서 저희 그 GS건설 프리팹 사업 그룹의 모토가 있잖아요. 토탈 프리팹 솔루션 프로바이더. 앞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 모두들 이 프리팹 주택의 발전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프리팹 사업 화이팅! 이게 그대로만 진행되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요? 겨우 지나갔는데. 빨리 끝내고 가야지. 잠시만요. 저 이거 다시 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에 대해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NG. 네, 다시 할까요? 아니, 왜 이게 하나도 안 헤어지지?